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1.2도, 습도 43%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와 외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2시에 포르투갈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우리가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이후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했습니다. 중대본이 가동된 지 33일 만인데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와 의료지원 같은 주요 업무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중대본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행안부 내 조직은 불과 이틀 전 꾸려졌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유가족들 사이에선 정부가 또다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유가족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몸이 좀 있으신데 덩치가. 네네. 이렇게 외투까지 입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김민아 평론가처럼 젊었더라면. 그렇죠. 네. 옷 한 겹으로도 버틸 수 있겠지만 이 겨울이 날씨도 춥지만 마음이 너무 춥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여기 스튜디오가 추운 건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네. 예, 전 좀 감기가 걸렸을까 걱정이 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국회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기약 없이 멈춰섰다. 이러면서 예산안과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연계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다 양쪽 다 책임 있는 겁니까?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겁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걸 뭐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쪽이 더 잘못했고 어느 쪽이 조금 낫다 이렇게 참 판가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잘했다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파를 떠나서. 근데 저는 세 가지 점을 이제 짧게 지적을 해드리면 뭐냐면 결국 우리 국회가 이 엮이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산안과 또 이상민 장관 관련된 사태권 그리고 국정조사권이 다 엉켜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우리 시사야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왜 국회가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못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 사태권은 국민들의 여론이 높으니까 계속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지금 예산안이 정부조직법과 같이 맞물려 가는데 저는 제대로 검토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뭔가 지역화폐도 그렇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지금 묻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저는 제발 이제는 이 국회에 대한 좀 더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국회가 정말 21대 국회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국회의 이 평균 점수는 매우 낮았다. 또는 300명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일학 보는군요. 예, 이렇게 보면 이쪽 책임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책임 같고 네. 서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놨는지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글쎄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진한 생각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다 서로의 탓만 합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은 뭐 장관 한 명 지키기 위해서 이걸 다 예산안도 포기하고 국정조사도 포기하는 거냐 막 이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든 걸 민주당이 숨만 쉬어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냐 이러고 이런 정치를 보면서 사실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 크죠. 그리고 더 이상 뭐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처럼 돼버렸는데 역대 사례를 봐도 사실 법정시한 내 처리한 사례는 얼마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네. 해보면 좀 절망스럽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긴 했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뭐 이게 좀 낯뜨거운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9일까지가 정기국회니까 그때까지라도 합의를 해서 예산은 처리하고 예산은 빨리 처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가고 이런 일정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좀 밀당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예. 있지 않겠어요? 소소위까지 예. 지금 가동했다고 하는데 예. 협상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어차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양쪽에 책임 떠넘기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양쪽 다다. 그렇죠. 어떻게든 예.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일단 그 사실 어찌 보면 돌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국정조사 합의할 때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 사이에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일단 발의만 해놓은 상태고 국회 본회의 보고는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갑자기 튀어들어가니까 본회의가 안 열리면서 조금 더 꼬여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안 열고 있다가 8일하고 9일 예산안 처리하고 같이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장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것을 예산안을 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네. 아직 양당의 협의가 뭐 끝나지도 않은 것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수당의 의도대로 뭐 처리를 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그냥 뭐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일 것인데 결국 8일 날 해임 건의안
보고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렇죠. 그럼 9일에 표결하는 예. 일정을 상정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전이 돼서 이게 해임건의안을 복원을 해야 발의를 했으니까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네. 표결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죠, 사실. 뭐 그런 기대까지도 걸어볼 만한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제 지출을 하면서 좀 전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풀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얼어붙는 과정이 있었는데 양당의 진짜 어떤 관심사는 뭐냐. 그러니까 이상민 정말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이번 국면에 한해서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산안이나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얼어붙어 버린 거냐 또는 민주당이 정말로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반드시 해야겠기에 이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문제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 내버린 거냐.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네네.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안을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역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조직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필요한 거거든요. 총선이 내후년 초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예산안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국정조사하고 예산안이 서로 연계돼서 합의가 돼버리는 바람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네. 이 국정조사를 빨리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국민의힘 국정조사 안 합니까? 이렇게 몰아붙일 땐 좋았는데 갑자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협상이 지난한 협상이 진행이 돼야 민주당이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산안을 처리를 뭐 안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계속 협상 국면을 계속 가져가면은 국민의힘에서 아니 국정조사 하자더니 왜 예산안 처리 안 합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도 국정조사 하기 싫었는데 국정조사 우리 보이콧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예산안에 관련된 책임은 서로 이제 떠넘기기 좋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산안이 어쨌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면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조사까지 가는 이 과정도 해임건의안과는 별개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 순진한 생각을 몇 단계 걸쳐서 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망 속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는 겁니다. 네.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네. 결국 그러면은 이 예산안 통과라는 것이 짜집기 누더기 예산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 630조 40조 되는 예산에 거의 90%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산을 이해하실 때 사실 없던 전혀 이 항목이 안 정해진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 가까이는 해마다 그냥 똑같이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공무원 월급도 그렇고. 근데 한 10여 퍼센트가 이제 대선 공약이나 이 각 당의 어떤 요구사항 또 의원들의 지역 개발 예산이거든요. 네. 10% 정도가. 그럼 대략 이제 뭐 60조 가까이 이제 많이 보면 그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타입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도 조금 더 수용하고. 그러니까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소소하게 잘라서 쪽지 예산도 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절대 제발 어떤 다른 사안과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엮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조사는 기일이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그러면 예산안 합의와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예. 또 국민의힘은 또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또한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 같은데요. 갈등에.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말씀 좀 제가 여쭤보기도 했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여당한테 부담스럽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뭐 발의까지 했으니까 그거 지금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양쪽에서 지금 다 요구가 들어왔으니 그럼 8, 9일 열어서 예산안도 처리하고 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처리하자 그냥 8, 9일 날 다. 그냥 그걸로 다 그냥 끝내버리자.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의장 입장으로서는 양쪽 요구를 다 받아들여주는 순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거기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 수용 안 하면 대통령이 수용 안 하면 이제 탄핵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쟁점이 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국회는 끝났으니까 또 소집을 네.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보면 네.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절충할 수 있는 최저한도를 그 8, 9일에 본회의 여는 걸로. 그럼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이상민 장관 문제가 또 다시 돌출하니까
국정사 우리 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새로운 국면이 또 열리겠죠. 네, 만약에 그렇죠. 하면. 그런데 네. 어쨌든 8, 9일 날 이 본회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9일까지가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하는 날짜니까 그렇게 몰아서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좀 냉각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틈새가 생기긴 한다는 것이죠. 그런 네. 점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 소추안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는 뭐 본회의는 끝나지만 임시회 또 아마 열 거예요. 그렇죠. 법원 처리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 100건 넘는 법안들이 지금 통과 안 되고 대기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한 새로운 국면에서 아마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다만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거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양당의 우선순위를 저는 뭐 예산안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국정조사를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우선에 놓고 나머지 문제를 좀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네. 근데 그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해석이 나왔던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만찬 회동했다 그래요. 네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당내 윤핵관 의원들이 흔드는 바람에 이것도 다시 또 지금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발의한 것 때문에 이거 한번 밀리고 나니까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나와서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공교롭게 만찬 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싱크로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윤심 주심이 되는 거죠. 주심 윤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 마음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만나야 할 필요성이.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건도 논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관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친윤 의원 핵심 의원들 간의 만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함께하는 그 만찬에는 했는데 왜 또다시 불렀을까? 그 이야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5월, 6월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선을 긋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전언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금 생각이 달랐다 그러고, 그렇다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좀 저는 만남이었다. 추가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면은 또 TK 민심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일체화되는 연장선상에서의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양쪽에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뜻하고 안 맞는 어떠한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돌출적으로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조사의 이 대상이나 범위를 가지고 사실 그런 돌출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시하는 왜 대검찰청 여기 들어가냐 이렇게 불만 표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원내 협상 구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알고 싶고 그다음에 모종의 나름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이런 구조가 첫 번째로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하고 좀 먼 어떤 협상이나 합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경험을 했듯이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실의 수석들을 퇴장을 시켰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뭐 역정을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그렇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네. 지금 국정조사안이 뭐니 하는 이 과정에서는 이 예산안하고 국정조사 이제 같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불만도 제기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 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살얼음을 걷는 중간에 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기도 한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에게 대통령하고 정말 밀착해가지고 다 대통령 뜻에 따라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보고하고 있다. 이걸 또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른바 좋게 말하면 관저정시고 나쁘게 말하면 밀실정치다 이런 또 평가도 나와요. 근데 앞으로 구분 계속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구분 자체가. 그러니까 당무의 불개입과 당무의 영향과 이 사항 자체의 구분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너무 뭐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너무 여러 이슈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다. 네네.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당이 국회에서 알아서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향으로 뭔가 입장 표명을 하고 또는 전면에 그냥 언론에 나서버리고 이러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다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책임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는 것이지 과정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전면에 나서 갖고 풀어가는 그런 정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대통령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을 유발을 하고 과거에 좀 이 부적절했던 당정 관계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그 얘기하고도 일면 또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의 가장 큰 화두가 화물연대 파업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은 뭐 귀족 노조다,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지금 이른바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노동부 장관은 안 보이고 국토부 장관만 지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지금 화물연대 파업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전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부담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파업이 이번 경우에만 있지도 않을 테고 네. 앞으로도 계속 파업이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뭐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업무 개시 명령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법과 원칙 자체를 위배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더 시간을 늦추면은 산업 현장에 오는 피해가 매우 크다. 이 판단으로 빨리 조기에 대통령이 결단하겠다. 이 이제 접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결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경 대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뭐 서울 지하철 노조도 뭐 업무 개시 명령과는 무관하게 이거는 또 해소가 된 것이고 철도 지하철 노조도 이건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화물 연대는 지금 굉장히 노조원들 자체가 노조 지도부도 그렇고 상당히 이 극렬한 대응이에요. 네. 우리가 뭐 끝까지 대응하겠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해결이 되면 몰라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제로 남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러면 상당히 또 화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뭐 네.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했을 때 그때도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섰다가 그때는 사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했던 거잖아요. 스스로 이제 옥새 가둬가지고 파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럴 땐 좀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 해결책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처음 제기된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가 6월 달에 한번 파업을 네,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나름대로의 합의안, 절충안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쭉 이제 만들고 그것을 이 6개월 동안 화물연대에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 정치권에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중심을 잡고 이 사안 자체를 이슈로 끌고 가는 방법, 아젠다로 끌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냥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강경 대응해서, 왜냐면은 특히 민주노총이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네네. 보수적인 유권자층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원칙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냥 방향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안전운임제 얘기는 뭐 어디 갔는지 없는 이 두 네. 가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후자를 택한 거죠 지금.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희한한 게 이 과거에도 이제 정부나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러면 어쨌든 어떤 협상 국면을 만들고 그 협상 국면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뭐 좀 충돌이 있고 하더라도 그 협상 국면을 통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의 특이한 점은 협상 국면이라는 게 없어요. 협상을 안 합니다, 정부가 그냥.
그냥 안 하고 더 이상 뭐 대화 안 하겠다 원희룡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화의 네.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했고 불법을 엄단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업무 개시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말 거치면서 화물연대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비조합원 상당수가 지금 현업에 복귀할 것이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요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도부하고 일부 강경한 입장의 조합원들이 남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불응했기 때문에 이제 검거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진행될 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저 지금 그 업무 개시 명령 불응하는 거는 검거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처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비조합원한테 뭐 예를 들면 세구수를 그 쏜다거나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의 책임을 묻거나 이런 네. 방향으로 생각을 그렇죠. 할 것이고 네네.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를 들면 공정위가 나오고 뭐 네. 아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부분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게 첫 번째로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 점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이 꼬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점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지금 대응 썩 잘한다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는 뭐 민주노총도 그렇지만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맞서더라도 노동개혁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뭐 그림을 그리고 아마 이번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노정 간의 갈등은 임기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불씨를 지금 남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네. 사회적 갈등 구조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또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업이 있더라도 그 파업을 또 노동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속하기 위해서 파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노동 시위 운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의 성격은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 아예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칫 파업은 불법이고 지금 산업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면 어느 국민인들 여론상으로 이 파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뭐 노동계를 무작정 우리 국민들이 또 폄하하거나 두둔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냐면 현장에서 일단 조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운임제나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는가. 근데 그걸 지난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 협의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경우에는 8일 만에 내려졌다고는 하나 최종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안전운임제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토론할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 2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네, 노동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또 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토론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1%를 기록했다고 하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아 평론가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1%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응답은 31%라는 이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오른 것이고요. 네.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60%였는데 이건 전주 대비 2%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일단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12%는 공정, 정의, 원칙을 꼽았고요. 이어서 외교가 8%, 노조 대응 8%,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주관 소신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2%로 가장 많았고 독단적, 일방적이 9%,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은 9%, 외교 8%였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 이것도 7%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배임찬 소장님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죠. 네.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목이 메이시나 봐요. 대체적으로 숫자를 네. 보니까. 대체적으로 네. 이제 소폭이나마 옳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수치는 따로 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도 지금 이제 올라간 결과인데 그 뭐 폭은 작습니다. 네네.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공정 정의 원칙이 12%고 노조 대응이 8%다. 그만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바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이 이 지지층들이 흡수되는데 보수 지지층들이 흡수되는데 도움이 됐느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모든 이유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노조 대응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유권자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희망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그 유권자층 48.56% 그들은 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더 선호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30%에서 조금 더 올라간 이유는 보수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강경 모드이기는 하지만 중도층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스태핑도 하지 않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좀 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부분들이 보수 지지층들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응답자층은 결집하는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이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는 데다가 이태원 참사가 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전선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이슈가 쿵 하고 터지니까 과거의 이슈들을 이렇게 덮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가를 긍정 평가를 한 사람들의 응답을 보면 쭉 말씀드렸지만 공정 정의 원칙 그다음에 노조 대응 주간 소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 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관련된 키워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네. 이전까지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 책임론도 그랬습니다만 외교 사안이랄지 그다음에 MBC와의 어떤 갈등 관계 그게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비속어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게 이 논란 자체가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은 이것은 찬반은 있어도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네. 유권자들 특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다운 이슈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전의 이슈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유권자들 어떤 생각도 이전의 일들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평가 끝난 것이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국면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일들은 그럼 유권자들의 평가 대상은 다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선거에 임박하고 하는 과정에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점수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것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누적적인 결과가 선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성장 실제 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오후 8시쯤에 끝났다 그래요. 무려 10시간 만에 영장 심사가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걸렸다고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보다 더 오래 구속영장 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서에 봐도 그때 130페이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페이지, 91페이지였다. 이 검찰의 이런 모습들이 이 수사는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일단 서훈 전 실장이 뭐 마지막 정점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다는 보도도 일부는 있지만 이 수사는 반드시 해서 서훈 전 실장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해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전과 지금 최근의 시점이 이제 최근 시점이 좀 달라진 것은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보수층들은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큰 폭으로 당장에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결집 후 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투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지지층들을 먼저 결집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정권교체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수사를 원하겠죠. 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분량이 많은 네. 이 수사 내용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 구속영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 정도의 검찰의 집요한 의지라면은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의 내용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이 서훈 전 실장 밑으로 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 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한 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의 결정한 사람 차원에서의 지금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수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사의 내용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수사에 어떤 손길이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치적 해석까지 더하자면 네. 뭐 검찰의 모든 수사 내용을 정치적 해석할 필요 없겠지만 평론가 직업이 뭐 그런 거니까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대응을 보세요. 민주당 이퀄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민주당을 지금 분열시키는 구도거든요. 네네.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에 출마할 것이다. 임종석이 뜬다. 뭐 박영선 장관이 전 장관이 분당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그런 구도인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민주당 전체 지지층이 다시 뭉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런 관계로 보면은 정치적인 요 퍼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구도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문 전 대통령이 부디 도를 넘지 마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사실은 그 보고를 받고 결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어요. 공식적인 입장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한 거라고 지금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만히 흘러가는 검찰 수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겨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이것은 파국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임기 내내 문 전 대통령과는 수사에 대한 범위 확대가 없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실형을 구형을 했죠. 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다 찾아내서 다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권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면 그 수사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저는 그런 선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 조사에서 군 40% 지지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네.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을 하나로 또 모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귀에 꽂히네요. 네. 또 오늘 이 이슈를 끝으로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태극 전사들도 과연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잠시 후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네. 선발 라인업 정해졌습니까? 선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우리나라 스타팅 11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예. 포르투갈도 막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몇 자리의 변화가 있는데요. 예.
경기 전날까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출전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던 선수가 두 명이 있잖아요. 네. 황희찬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네, 황희찬 선수는 안 좋다고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직 한 경기도 못 뛰었고 네. 김민재 선수는 지난 두 경기를 뛰었는데 그렇죠. 네. 첫 번째 경기였죠. 우루과이전에 몸이 경기 도중에 안 좋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2차전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나오느냐 마느냐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김민재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왼쪽부터 손흥민,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아. 그 아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정우영 선수. 예. 그리고 네 명의 수비 라인은 뭐 1, 2차전에서 변화가 있는 자리가 한 자리가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자리를 권경원 선수가 대신하는 거. 그렇게 11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우리 수비의 핵심 축이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루과이전에서 김민재 선수 뛰는 거 보고 와 역시 김민재 선수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좀 수비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수비라인 네. 위쪽을 올릴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가 뒤쪽에서 뭐 수비력뿐만 아니라 또 미드필드 지역에 공 건네는 거 그리고 전방에 한 번에 롱볼 붙이는 거 다양한 걸 해낼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포르투갈이라는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경기들보다는 공 소유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수비라인도 네.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형성이 될 확률이 높은데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는 몸 상태라면 출전을 했을 겁니다. 예, 그게 아니니까 예. 권경원 선수에게 아무래도 지지를 보내야 되고 예, 화려하게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김영권 선수, 권경원 선수 두 명에서 또 호흡을 맞춘 경기들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잘 지켜내야만 대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만큼 90분 동안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강인 선수요. 선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엄청나다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선수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지난 두 경기도 잘 보셨겠지만 들어가고 나서 우리의 공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예. 차이가 있다면은 1, 2차전은 우리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상대를 흔들어놓고 힘을 빼놓은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고 네. 뭐 오늘은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런 만큼 90분을 다 뛸 수 있게끔 이강인 선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전, 2차전 치고 맞는 상황이 많이 이제 펼쳐졌다면 3차전은 수세에 몰려있다가 뭐 역습을 나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두 경기보다는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또 뒤쪽에서부터 뭐 손흥민 선수가 전방 침투를 할 때 날카로운 네네. 왼발 킥으로 이제 공간에 패스를 보낸다거나 좀 다양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네. 객관적 전력이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포르투갈은 공격이 강하거든요. 예. 수비할 때도 냉정하게 기다리는 수비 위주로 하게 된다면 우리도 뭐 공격력도 높이고 이 경기를 꼭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포르투갈 라인업은 또 나왔습니까? 포르투갈 라인업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요. 아, 그래요? 선수를 많이 바꾸긴 바꿨네요. 아, 많이 바꿨어요? 포르투갈이 조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조에서 1위가 될 것이 유력한 브라질을 16강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1위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선수들의 체력도 있고 카드 받은 선수들도 있어서 네네. 관리를 얼마나 할지가 관건이었는데 호날두 선수 포함해서 공격에는 히카르도 호르타, 마테우스 누네스 많이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미드필더도 비티냐, 주안 마리오, 후벤 네베스 이렇게 나오고요. 수비에는 주안 칸셀루, 페페, 안토니오 실바, 이제 디오고 달로. 골키퍼는 디오 코스타인데 11명의 선수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어떻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이 뛰기도 뛰었고요. 예. 경고가 한 장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한 장 더 받으면 16강에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앙 펠릭스 선수 빠졌고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플레이메이커 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경기를 지휘하는 이제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도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하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동안의 공격의 주축을 잃었던 선수들 좀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오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좀 나아졌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까? 생소한 조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조직력을 뭐 얼마나 맞추는지에 따라서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르투갈의 색깔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특히나 경기 극초말에는 조직이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엉성한 채로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절반 정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동안 출전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은 아마 벤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네. 자기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선수들은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가 뭐 포르투갈은 진검 승부니까 네네. 이 경기에서 뭔가 그렇죠. 체력을 많이 쓰고 이러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경기하고 또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 후배 네벳 선수는 선발로 나와 있는데 이 선수도 예. 경고 한 장 더 받으면은 다음 경기 못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근데 백업 선수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팀에서 뛰고 있고 쟁쟁한 뭐 선수들이고 그렇겠죠. 그렇죠. 개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선수들 선발에 선발 5명이 지금 경고를 이미 받아서 우리 대표팀하고 경기하다가 만약에 경고 또 받으면 16강에서 못 뛴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부상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심판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쿤도 테우 심판인가요? 아르헨티나컵 결승전에서 뭐 얼마 안 된 일인데 10명을 퇴장시켰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경고를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요. 네. 수만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우리와 우루과이가 골득실, 다득점 뭐 다 똑같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페어플레이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랑 예. 비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대 전적에 있어서 누구도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요. 예.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져야 되고 거기서도 같으면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근데 2차전까지 우리나라가 경고를 3장 받았고요. 네. 우루과이도 경고를 3장 받았어요. 우리가 포르투갈전에 경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루과이도 가나와의 경기를 꼭 이겨야 되는데 네. 거기서 경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주심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파쿤도 예. 그쪽 나라 말로는 파쿤도 테쇼라고 할 텐데 예. 이 주심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회 직전에 자국리그 리그 우승팀과 컵대회 우승팀끼리 맞붙는 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명문 이제 보카 주니어스와 라싱 클럽 간의 경기였는데 경고를 초반부터 많이 줬습니다. 예. 그리고 퇴장을 어떤 기사에서는 10장, 어떤 기사에서는 11장. 그래서 10장 아니면 11장이 맞을 거예요. 아니 11명 뛰는 축구 선수 축구에서 절반 어떻게, 정도 내보낸 거죠. 네. 어떻게 아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뛰어요? 다른 선수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경기 끝나고까지 아마 퇴장 카드가 포함이 된 숫자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로 그 경기는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일찌감치 태워주심이 아 내가 경기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과열되지 않게끔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카드를 남발했는데 네. 이주심의 평균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그 경기만 그랬습니다. 아, 다른 경기는 그냥 중간 정도의 성향이고요. 그리고 이미 월드컵에서도 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스위스와 카메룬과의 경기였어요. 예. 그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주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심의 판정 성향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포르투갈 선수들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일단 봐야죠. 어느 정도의 강도의 반칙이 나오느냐. 예. 네, 어떻게 경기 운영하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포르투갈이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포르투갈은 상황에 따라서 조 2위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16강 진출이 이미 확정이 됐고 1위가 사실상 유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왔을 때 같이 뭐 티격태격하면서 내일이 없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히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네, 내일이 없는 경기는 포르투갈은 하지 않을 것이다. 토너먼트가 눈앞에 있으니까. 아, 물론 뭐 네. 예, 물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조 1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 계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지켜보면서 어떻게 관전을 해야 될까 응원도 해야 되시고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관전 포인트는 네.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요. 일단 네.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겨야 되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한 골차 승리 정도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네, 우리는 복잡한 산수가 필요 없이 네, 승점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루과이를 제치면서 우리는 두 골을 넣어야 되지 않아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가 무승부가 되면은 두 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한 골차 정도로 이기게 되면 예. 네, 우리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네, 그거는 뭐 점수차와 관계없이 골득실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된다. 우리와 우루과이가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지만 우루과이는 현재 골득실이 우리보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루과이를 우리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선수들 중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선수? 그럼 이강인 선수 말고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주목을 받겠죠. 우리가 오늘은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예. 이기려면은 이제 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런 예. 만큼 지난 경기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 예. 그리고 또 1, 2차전에서 보여주지 못한 활약을 마지막 경기에서 꼭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손흥민 선수 이번에 한번 이번에라도 넌 예 아니 한 두 골 정도 넣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가나하고 우루과이전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 우루과이가 이번 대회 유일하게 한 골도 못 넣은 팀입니다. 아 그랬나요? 3차전 전까지는 멕시코랑 유의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예. 멕시코는 3차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물론 16강을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 이제 우루과이 차례고요. 우루과이도 주전 선수들 그리고 선수단에 합류한 선수 가운데 저희가 이번 월드컵에 항상 메시와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다. 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루과이 역시도 루이스 수아레즈라든가 에디손 카바니, 디에고 고딘, 마르틴 카세레스 이런 선수들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팀도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는 팀이고요. 지난 두 경기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네네. 예, 우루과이도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세 경기 다 실망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곧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를 중계를 할 텐데 사심 살짝 섞어서 우루과이를 약간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하려고 해요.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우루과이 응원하실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우루과이를 근데 또 많이 응원하시면 안 돼요. 우루과이가 크게 이기면 우리가 포르투갈 상대로 이겨도 순위가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서해 5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충북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 경기 북부 2에서 7cm, 강원 내륙과 산지 1에서 5, 서울과 경기 남동부 1에서 3, 인천과 경기 남서부는 1cm 미만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도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0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세종 8도까지 오르겠고 인천 대전 9도, 광주 대구 11도, 부산 울산 13도, 제주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0.4도, 습도 4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여름철 더위보다는 겨울 추위가 그나마 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냐 아니냐를 떠나 요 며칠 같은 추위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날이 추워지기만을 학수고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키장인데요. 유난히 포근했던 11월 날씨 탓에 슬로프에 인공눈을 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반짝한 추위가 찾아와준 덕분에 이번 주말 스키장들이 일제히 개장한다고 합니다. 스키장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린 분들께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유난히 따뜻한 날씨 탓에 속을 태운 곳은 국내 스키장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에 있는 스키장에도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겨울 스포츠 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고 고도 3200m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키장마저 개장을 한 주 늦췄을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철 스포츠 관광 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관광업이 2019년 기준 GDP의 7.6%를 차지하는데 그중 절반이 겨울철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겨울마다 전체 인구의 7배에 달하는 6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겨울이 사라져 이들이 발길을 끊으면 국가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알프스 지역은 평균 기온이 10년 동안 섭씨 0.3도씩 상승해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고 하니 눈 없는 겨울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알프스 마을들은 스키 여행객 유치를 포기하는 대신 알프스를 여름 휴양지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스키장들 올 겨울에는 12월 첫 주말에 문을 열 수 있었지만 내년 아니 내후년에는 알프스 스키장과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요. 기후위기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무언가라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입니다.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k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Love in its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4779님 문자 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4주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사실 4주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이거든요. 근데 내일 저희 방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날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미리 축하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완전 찐찐 진짜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애청자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822님, 4년을 한결같이 좋은 방송 해주신 DJ님과 제작진께 개근상을 드리며 온 국민이 듣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밖에서도 제작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사야 아껴주시고요. KBS 1라디오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현경 캐스터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병신 계약했잖아요. 뼈를 묶겠다고. 어느덧 함께한 지 4년 됐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식으로 가보죠. 어제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여객기가 뭐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기내 연기가 찼다고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듣고 놀랐는데 기내 공기를 조절하는 공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로 네. 향하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일이 어제 오후 10시 35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륙한 세부 퍼시픽 항공 A320 여객기인데요. 이륙한 지 45분쯤 지나서 남해안 상공에 접근했을 때 기체에 문제가 생겼고 다시 0시 1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부퍼시픽 항공 측의 설명은 기내에 기압을 조절해주는 여압장치 계통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아마 공기를 조절해주는 공조 시스템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에 유아 한 명을 포함해서 네. 지금 182명이 탑승을 한 상황인데요. 뭐 다친 승객은 없습니다만 이 연기 때문에 일부 승객들이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차니까 사실은 네. 이게 무슨 연기인가가 놀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이후 대응도 사실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네. 사실 비행기라고 하는 게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기가 발생했는데도 안내방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상상황이라고 그러고 회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한항공 상황에서도 겪었습니다만 네. 비행기가 회항을 한다는 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제 승객들은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뭐 고무 타는 냄새 비슷하게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공황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직항편을 바로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경유 항공편들을 이제 승객들의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탑승객을 다 태우기가 어려우니까 회항 여객기를 정비한 뒤에 이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데 일부 승객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 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환불을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 규정을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너무 따져 물으니까. 예. 규정을 따져 물으니까 네. 그제서야 미탑승 고객에게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제 그냥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부 승객들은 호텔에 대기를 하고 또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서 항공편을 마련을 해서 이제 보낸 상황인데요. 이후에 보상 방안은 뭐 항공 바우처 같은 것으로 보상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지금 들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벼르고 벌려가지고 한번 그쵸? 가겠다고 여행 가겠다 마음먹은 분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뭐 하루만 더 놀라셨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허비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일정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항공기라고 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뭐 기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저도 그런 경험 해봤지만 그냥 비행기 탈 때는 그 항공사가 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많이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규정들이라는 게 승객한테 이렇게 썩 유리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답답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가 하면 오늘 경북 문경에서는 화물 운송용 헬기가 강풍에 불시착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1시 44분에 경북 문경시 복면산 인근으로 추락을 했어요. 근데 이 헬기는 화물 운송용 헬기인데 복면산에 데크 공사를 한다고 네. 산림조합의 계약을 통해서 최근에 며칠 임차한 헬기였어요. 네. 추락을 한 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헬기 동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락을 한 건 아니고 불시착을 한 건데 사고 지점은 문경읍 마원리 산 15번지입니다. 강풍을 만나서 추락을 하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불시착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동체 일부는 좀 파손이 됐습니다만 기장이 자력으로 탈출을 해서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어요. 이 헬기에 네. 가벼운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다는 것이고 이 사고 헬기는 BK-117로 400kg까지 움직일 수 있는 화물용 헬기입니다.
그 이제 잣재를 운반하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제 불시착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조종사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스스로 탈출을 해서 자력으로 다행이에요. 화산을 했습니다. 아, 사고 발생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사고 발생 50분 만에 이제 구조 당국은 출동을 했고요. 통화를 계속하면서 자력으로 탈출을 하고 자력으로 걸어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지난번에 양양에서 헬기 네. 추락해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고 이후에 또 자꾸 이런 얘기 들리니까 더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양양 헬기에 사고 당시에 신고된 인원이 아닌 인원이 탑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신고하지 않았던 인원이 누군지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고에 그 사고 헬기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원래 2명만 타고 있다고 네. 써 있었기 때문에 기장 72세 CC 그리고 정비사 부정비사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신원은 확인이 됐는데 탑승자로 알려진 2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우선 네.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경찰에서 이제 CCTV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고 헬기장에 그 사고 헬기 계류장에 승용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 네. 거기서 지문을 채취해서 여성 2명의 신원 특정을 우선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한 명은 56세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었고요. 다른 한 여성은 53살의 경기 안산시에 거주지를 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헬기장에 헬기 계류장에 있는 지문만 나왔다면 동일인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시신의 훼손 농도가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비사와 지인으로 알려졌었는데 국과수에 이제 감정을 맡겨가지고 이 두 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 신원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유가족으로 추정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 작업이었는데요. 네. 이제 남은 거는 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 헬기가 왜 이러한 보기다시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추락을 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소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속품들은 대부분 다 그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네. 이 사고 헬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48살이에요. 75년에 제작이 된 47년 된 노후 헬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혹시 사고로 이어졌거나 직결되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노화된 헬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숨진 여성 두 명은 왜 거기에 탑승하게 됐는지 그냥 지인으로만 알려졌어요. 네, 지금 현재로는 지인으로만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거를 이제 내용을 밝히는 것도 경찰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다른 언론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던데 네. 어찌됐든 당사자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는 지켜보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전장현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이 1시간 이상 지연이 됐어요. 네. 제 지인도 지방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기차표를 바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4호선이다 보니까 서울역으로 가는. 아, 그러네요. 예, 서울역하고 예. 연결되는 거니까. 운행이 좀 많이 지연이 됐고요. 운행이 예. 지연되는 동안 또 탑승을 못한 승객들이 정류장에 있으시면서 또 차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대씩 보내고 움직이다 보니까 한 시간 이상 이제 시간이 허비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하철 4호선 운행이 한때 중지가 됐습니다. 오전 7시 40분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삼각지역에서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는 시위였는데요. 지하철 4호선의 삼각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선은 1시간 12분, 하선은 1시간 32분가량 전동차 운행이 지연이 됐고 출근길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탑승을 하려고 하는 이 시위하는 전장련의 관계자들과 또 탑승을 시키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하는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재현되기도 했었고요. 어제도 퇴근길에 승하차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제도 전동차 운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5호선 여의도역에서 출발해서 4호선 사당역으로 이동을 했고 퇴근길에 4호선과 5호선이 40분가량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전장련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47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탑승 시위와 관련돼서 전장년의 활동가 28명 가운데 11명이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그러니까 전장년이 네. 그동안에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해왔죠. 위해서 국회 차원에 정부 차원에 네.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뭐 약속하거나 대책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내년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심사 중인데 네. 여기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폭 인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되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시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또 출퇴근길에 피해를 입으신 또 서민들은 그것대로 이제 또 울분이 쌓이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1년 동안 지하철에 탑승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는 있었습니다. 첫째로 언론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 실어주잖아요.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네. 따져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박경서 공동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 1년 전에 지하철 탈 때만 해도 본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관철되는 게 그렇게 어려울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뼈 때리는 말이 뭐였냐면 노력한다는 말 말고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수없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약속을 했었죠. 네. 근데 노력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거죠. 예산 배정을 안 해왔으니까. 그 안에 제대로. 대선도 있었고요. 여러 네. 번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해달라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중순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의 대폭 여러 가지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장애인 예산들이 지금 보건복지위에서만 해도 정부 예산안 대비해서 6,350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이동권과 관련돼서 국토교통위에도 이동권 관련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993억 원이 올려졌습니다. 또 다른 예산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네. 예결위 본심사를 할 때 기재부가 거부하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을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지만 좀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도 좀 필요하지만 불편이 만성화되니까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차를 한번 타시면 저한테도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시간 이상 늦어서 본인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거기에 지금 시민들이 껴서 지금 불편함을 그렇죠. 느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걸 안다고 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심야 택시 할증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얘기 나누던 중에 이러다가 승객이 안 나와가지고 줄면 어떡하나 이렇게 네. 걱정을 했었는데 심야에 운영하는 택시들이 빈차로 많이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잡기는 편해진 건 맞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그 밤에 사실 호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택시 호출이 되게 안 돼요. 특히 심야라고 하면. 예. 그런데 어제는 이 1년간 지속됐던 택시 대란이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는 모습이었는데 운행 대수가 40%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1일부터 중형 택시 할증 기간이 원래는 0시부터 4시까지인데 10시부터 이제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고 네. 또 일부 구간은 20% 할증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많이 타는 시간에는 40%까지 할증이 유지가 되니까 택시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가 너무 많이 늘어서 빈 차로 이제 다니시는 그 전에는 택시 대란이었는데 이번엔 또 빈 차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야 시간대 택시 수가 많아지긴 했어요. 평균 운행 대수가 지난주에 16,553대였는데 심야 네. 시간대 평균 운행 대수가 23,649대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오늘 쉬는 주인데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의 인터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일단 승객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은
좀 어제는 안 벌어졌다. 네. 당분간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숨통이 트인 건 맞는데요.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예, 그렇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한 기자분이 택시 요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예. 홍대 입구역에서 이제 기본 요금이 원래 3,800원인데 밤이 넘어가면 할증이 붙잖아요. 4,600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40% 할증되는 구간은 5,300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300원부터.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미터기가 올라가니까 금세 만 원이 넘어가서 이분이 강남에서 합정역까지 16km인데 23,780원이 나왔대요. 예. 할증이 없을 땐 여기가 17,000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올라가니까 택시가 잘 잡히는 건 좋은데 사실 좀 부담이 돼요. 라고 하는 게 서민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그렇죠.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 월드컵 얘기 우리 안 해볼 수 없죠. 네. 근데 카타르 월드컵 16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본이 스페인을 꺾었어요.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네. 이 경기 역전 결승골 두고 지금 논란이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스페인전에 일본 점유율이 14%밖에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스페인을 이겼는데 초반에만 해도 스페인이 거의 압도적으로 경기를 끌고 나가면서 이렇다 할 기회를 못 잡고 있다가 하프타임에 교체가 돼서 후반 3분 만에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네. 좀 있다가 미토마가 몸을 날려서 공을 밀어 넣었는데 이게 공이 바깥으로 맞고 그 선 있잖아요. 예, 선에 예. 맞고 튕겨서 들어온 아, 거를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설위원이 나갔네요. 나갔습니다. 골이긴 한데 나갔으니까 점수가 안 될 거예요. 라고 해설위원이 중계를 할 정도 상황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끝에 살짝 걸쳤어요. 그러니까 선을 완전히 당한 건 아니고 살짝 걸쳤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비디오 판독 끝에 미세하게 라인에 걸쳤다라고 해서 인정이 됐어요. 조 1위로 올라가면서 두 대회 연속 일본은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지금까지 아시아 팀 최다승 기록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예, 7승으로 이제 일본이 갖게 됐습니다. 네. 일본 먼저 열심히 잘했으니까요. 네, 올라가면 좋고 네. 우리도 같이 올라가면 더 좋고. 아 그럼요. 아니 아니요. 우리가 올라가야지 좋고 일본이 같이 올라가면 더 좋고. 일본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가면 이제 같이 가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16강 진출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